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몇 페이지인가요, 이제? 여기 10페이지입니다. The Nelson Goodman Principle부터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겨뒀어요. The Nelson Goodman Principle. 넬슨 굿맨의 원칙, 원리 뭐 이런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만약에 그 질문이 세 단어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제한 때문이 아니라면, 그죠? 위의 여섯 개 질문은 여섯 가지는 모두 다 하나의 방식, 하나의 방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부사절에는 were라고 하는 동사 비동사의 과거형이 있고, 그리고 주절에는 could라고 하는 can 동사의 과거형이 있죠. 이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이걸 이제 가정이라고부터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문장이 all six of the above problem 주어, 그렇죠? 동사 그리고 전치사구로서 보충어가 되게 SVC 그죠? 보충어가 온 문장입니다. 물론 이 문장 앞에 있는 if부터 끝까지도 부사절이죠. 이것도 A입니다. A로서 절이 와 있는 상황이죠. 예, 여기는 뭐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주어이고 동사 그죠? 그리고 보충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여기까지죠. 그리고 전치사구에서 전치사는 for, 뒷부분은 명사구. 명사구에서 관사와 명사, 그리고 명사로 수식하는 절. 이때 이 절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죠. 자, 이 방법. This myth is embodied in a famous puzzle. 이 방법은 유명한 퍼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퍼즐이냐니까 약 40년 전에 발명된 퍼즐이에요. 누구에서 발명됐느냐니까 철학자 넬슨 굿맨에 의해서 발명된 부제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으로서 전치사구. 알겠죠? 전치사구에서 전치사는 인이고 명사구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명사는 퍼즐. 그죠? 앞에 형용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이 명사를 수식하는 뒤에 절. 형용사절이 와 있죠. 그죠? 형용사절에서 접속사와 주어 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Which was. Which가 접속사이자 주어. 동사구 중에서 일부가 생략된 겁니다. 다 생략된 게 아니라. 동사구는 이만큼이잖아요. 그 중에서 was까지만 생략돼 있죠. 자, 문제입니다. 자, 넬슨 굿맨이라고 하는 철학자에서 약 40년 전에 발명된 유명한 퍼즐에 이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